여자분께서 이분들은 여기 내국인 아니라고 한국분이시라고 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거예요. 코리엔탈 치킨. 불마 왕 슈프림이랑 파닭. 이렇게 깻잎을 뿌려 먹는 겁니다. 우유를 가져. 내 폰 어딨지? 이건 불마왕 슈프림, 이거는 파닭인데 후라이드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벌었어요. 그리고 가운데 거는 소떡소떡. 그리고 감자튀김. 뭔가 약간 귀여운 느낌이다. 잘 먹겠습니다. 그치? 맛있군. 코리엔탈은 순살이 맛있어요. 그래서 원래 순살 잘 안 먹는데 코리엔탈은 순살을 먹습니다. 파리살로만 한데. 그래서 맛있구나. 파도 맛있고. 파가 안 맵네. 쎄한 맛이 없네. 불마왕 슈프림. 뉴 드라마 없어? 뉴 드라마? 응, 없어. 끝난 게 없어서 아직 없어. 또 엄청 맛있다. 그래? 엄청 부드럽네. 이건 약간 칼칼한 느낌의 매콤함이라고 해야 되나? 불마왕? 응. 좀 다크한 느낌이 있어. 약간 산뜻하게 매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. 마왕이라서. 먹다 보면 약간 얼얼해지는 느낌이랄까? 아우 셔! 뭐 있잖아, 왜 이렇게 셔? 완전 폭삭이 있는가 봐. 그래. 엄청 시다. 안 먹어도 될 것 같으나 이제. 왜? 이 무. 그 정도로 셔. 소떡소떡을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소떡소떡. 이건 단데? 아 그래? 내가 콜라를 먹고 먹었는데도 달았어. 콜라를 먹고 물을 먹었는데도 달았다. 아 그래? 맛있다? 맛있게 먹어? 오바 이마. 마블 13년 몰아보기 훨씬 낫다. 이건 안 쉬구나. 복불 먹인 것 같아. 가오갤까지 더 밀어 넣었네 이 사람은. 드라마도 있대. 아 그래? 영화 드라마 그거. 한 몇 달 집에서 못 나온 거 아니야? 저 정도면. 누가? 이거 만든 사람. 마블 전편을 다 봐야 되고 또 편집하랴.
후라이도 되게 약간 양념 그 간이 잘 됐다. 아이. 짭조름하이. 오빠 오늘따라 약간 너구리 같이 생겼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육에 김치 우동에 막걸리. 우선 첫 잔은 망맥 먹어볼 거예요. 망맥 맛있다고 소문을 들어. 아이씨. 망맥 맛있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. 오, 카스 화이트 노맛. 우선 망맥 먹어볼게요. 망맥은 막걸리 1회 제대로 안 섞였다. 하얗다. 맥주 1 넣어야 된답니다. 휴지 좀 줘. 삼겹살 고기로 삶은 수육. 잔을 드시오. 우와 색깔 봐. 그거 안 섞어도 돼? 존맛이야? 응. 장난 아님. 예? 존맛인데요? 김치 올리고 고기 하나 올려서 돌돌돌돌 싸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장난 아니게 부드럽다. 응. 역시 삼겹살로 해야 돼. 기젓가락이 이 실리콘 젓가락이 미끄러워서 이런 면 종류 먹을 때 진짜 비추합니다. 맛있게. 김치 시즈닝 있을 때가 많네. 약간 김치로 하면 맛이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잖아. 익은 김치, 안 익은 김치 이럴 때마다. 근데 이거는 맛이 한결같아. 와 근데 보쌈 진짜 개존맛이다. 휴지 좀 먼저. 얘 전용으로 휴지를 하나 놔둬야겠다. 와 근데 보쌈 장난 아니다. 김치는 반찬 가게에서 산 건데 저번에 겉절이 샀을 때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샀어요. 고기랑 먹을 것 같아. 재밌다. 김치가? 여기 김치가 양념 그 고추장 자체 아니 고춧가루 자체가 좀 매운 거 쓰나봐. 약간 매콤해요. 막 실비김치 이만큼은 아니고 약간 매콤 맛있게 매운? 태양초 고추장? 태양초 고춧가루를 쓰나? 더 맛있죠. 짠. 막맥 맛있는데? 약간 안바서 맛이다. 그래? 맥주 먼저야? 아니 막걸리 먼저. 막걸리 1 그리고 맥주는 2. 한 이만큼 따면 될 것 같아. 쌍추에 고기 하나 올리고 김치 올리고 무 올리고 김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김치 하나 더 올리고.
왜? 뭐 때문에? 이거 어제 강하면 안 돼? 백킹 봤는데? 왜 찌려봐? 그렇게 막 모자이크 한다고 해서 막 나 때려보고 그러면 안 돼. 아. 살코기 아니. 근데 엄청 살코기 두꺼운데 완전 목 메이는 거 아님? 나 먹을 거 아니거든. 흰이 먹을 건데? 사주는 거야. 아니 괜찮은데? 아니. 엄마 그냥 흰이가 먹어. 그 살코기 먹다 목 메어가지고 고기는 이만한데 김치는 요만한큼 넣어가지고 얼마나 먹는데 안 먹어. 또 먹었다. 혹시 너무 귀여워? 너무 새초막 닦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괜찮아요? 오빠도 해. 참참참 이거 진짜 오랜만에 노래 그치? 참참참 참참참 우리 참참참 진짜 오랜만이다. 참참참 참참참 위에 건 없어. 뭐? 다시 해 그럼. 참참참 너무 귀엽게 하는 거 아니야? 아까 살코기 인제 다 먹었다요. 가위바위보 하자. 묵찌빠 세파 하자. 3세파 한판 묵찌빠로 깔끔하게. 묵찌빠로 한판 묵찌빠 진사람이 각이다. 가위바위보 보낼 거야. 뭐래?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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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! 묵찌! 찌! 묵! 나와야 되겠다 뒤에 거로. 됐죠? 왜 이렇게 걸까? 아파! 나 괜찮아요? 오빠 나 만나서 행복해? 뭔데 그게? 이만큼 행복하다는 거야? 아니면은 이 하트에 이건 거야? 하트야? 똑띠 말을 해봐. 그 뭐 그거 아니야? 그 뭐냐? 타노스? 타노스 이거 하고 났을 때 그거 아니야? 디디디디디 오빠랑 대만에 갔는데 환전을 많이 안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모자란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지. 그래서 시내에 있는 거기 보니까 환전이라고 적혀 있길래 들어갔는데 뭔가 뭐라 해 거기 내부가 뭐라 해야 되지 거기를? 약간 상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는 현지인들은 오면 안 되는 곳인가 봐요. 약간 여행객들이 환전하는? 여행객들을 위한 약간 그런 관광 상품 파는 그런 곳인데 이제 오빠랑 나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그 관리하시는 분이 오더니 저보고는 가라고 뭐라 그러시 그래서 샬라샬라 하는데 대충 그냥 눈치껏 눈치로 봤을 때는 중국인들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했나봐요. 그 자기네 내국인들 오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옆에 계시던 어떤 여자분께서 이분들은 여기 내국인 아니라고 한국분이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 거기 가가지고 한잔했던 이야기. 개어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안 그랬네.
그 친구랑 대만에 간 적 있었거든요. 친구랑 대만에 간 적 있었는데 그 호텔에 갔을 때 들어가서 처음에 친구랑 나랑 같이 들어갔는데 니하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당연히 약간 중화권이니까는 그냥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약간의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표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런 내국인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느낌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다음날 이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니하오라고 하면은 같이 니하오 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? 나한테는 니하오하고 친구한테는 싸우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는 전화번호 전형을 싸디카미고 있었어요. 그 결국엔 나는 진짜 친구 사람처럼 그 나는 진짜 중학교 사람으로 보였던 거지. 그 니하오가 뭐 보편적으로 그냥 굿모닝 하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내국인이라서 하는 니하오가 맞았던 거지. 어이없다. 짠. 갈비탕 맛있는데 그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맛있다. 밥? 이게 1회 뭐였지? 뜨겁지 않아? 하자 무슨 뭐 아니야? 이거 뭐지? 이거는 그러니까 천만 통 새우 완자 튀김이 되는 태국식.